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체포 끌려가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지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재판장한테 아주 X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 김동연, 대장동, 백현동 요 재판이요, 똑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강제로 끌려 나와요. 말을 잘안 해. 하고 싶은 말을 해. 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재판 지연 전략. 총선 때까지 내가 못 나오겠다. 재판장이 뭔 소리냐? 너 일정, 피고인 일정에 재판을 맞출 수 없다. 그러면 특혜란 소리를 듣는다. 잔소리 말고 나와라. 요게 프레임입니다. 오늘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말이죠. 자, 오늘도 말이죠. 9일날까지 앞으로 두번더 나와라. 예. 그래서 2일날 나오고 9일날 나와라. 딱 지정을 해줬어요. 아주 망신의 망신을 거듭당하는 이재명이. 자,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서의 이 핵심 워드는요. 이 정진상이하고 분리 그 변론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재판장이 내가 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바로 맞받아쳤고요. 재판 기일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하고 그다음에 총선 후보의 그로서의 일정, 피고인의 이 일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그대로 재판장이 지정한 대로 나와라, 잔소리 말고. 딱 요걸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이 변호인하고 공방이 있었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 재판은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끝났다. 자, 그런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 일화를 담은 이제 비리 전모죠. 요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소설책 같아요. 아주 좋아요. 당신들의 댄스, 댄스. 예. 그래서 유동규가 지우고 유재일, 이제 방송에서 한 내용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은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책을 저술해서요. 27일 내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책을 좀 사주시면은 유동규 본부장의 여러 가지 형편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규리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그 광우병 사태 때부터 정치 좌파의 아주 대명사 문학에 인사로 내가 뛰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을 이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김길인데요. 여전히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미 자율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좌파 영화가 두 개가 나와요. 총선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80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게 서울의 봄에서 5.18까지 다룬 영화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예, 김어준 방송 300회 축하를 드렸다.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왜이 프레임을 씌우느냐.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일일이 내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나는 연기,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 작품 뻔한 거죠. 좌파 작품들. 예. 그래서 김규리,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요. 김규리 씨가 내놓은 이런 SNS 내용이요. 그리고 발언이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고민정이가 살해 의혹을 당했다.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혐오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이수정, 지금 이제 이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심리학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지금 이제 수원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교수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좀 불안하다. 역시 불안합니다. 나 같으면 이종섭 대사가 지가 알아서 벌써 결정했으면 이 정도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왜 사탄하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느냐? 요런 기조의 발언에서 논란이 야기됩니다. 자, 이거 참 힘드네요. 예. 이거 뭐 자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재판과 관련된 동정을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오늘 재판 출석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전자. 왜? 내가 나가지 않는데 검찰에서 나를 자꾸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재판장에 강제로 출두시키는 바람에 나가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무슨 소리야? 그이 재판 관련 당신 일정은 내가 하는 건데 함부로 말하지 마. 이 경고의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요것부터 시작하고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이제 도착이 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도착했을 때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도착하니까요,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전에는 뭐 37분에도 도착하고 지 멋대로 도착했잖아요. 오늘은 쫄았어요. 그래서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요, 두 가지 질문을 한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왜 나왔느냐? 그리고 오늘은 왜 나왔느냐? 그리고 금요일 대장동 재판도 있는데, 그때는 출석할 거냐? 그랬더니, 대답도 못하고 그냥 쑥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재판이 열리니까요. 오전 재판입니다. 발언권을 직접 얻어갖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시장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증인인 유동규에 대한 이 저의 반대 신문도 끝났고 정진상 씨에 대한 반대 신문만 남았는데 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요,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환자하고 그 유동규 본부장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지난 금요일날.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다. 예. 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절차는 내가 정해서 하는 거야. 왜 이재명이하고 정진상 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드린 바 있어. 분리심문할 수가 없어. 아이 둘이 한 사건에 둘이 지금 공범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지금 분리심문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 재판장은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야 되잖아요. 같이 있을 때. 예. 그리고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이재명 반대 심문할 때 정진상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정진상 반대 심문할 때또 이재명한테 물을 수도 있고 유동규한테 물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현행 법상 말이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도록 형소법 276조에 딱 강제 규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핑계를 대고 내가 안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이재명의 이거 변호사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재판장한테 이제 한대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계에서도 아니 이재명 본인이 변호사라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잘알 텐데 이거 지나치게 무리한 억지 궤변 주장이다. 이런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법조계로부터. 자, 왜냐면 그동안에 세 번, 네 번씩이나 지금 불참했잖아요. 이 김동연 재판장 재판에만 벌써 세 번이에요. 12일 날은 선대위 출범식 때문에 못 나온다. 그리고 18일 날은 우이중 교사 재판인데, 그날은 출석을 했지만요, 19일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고, 강원 쪽 유세로 갔어요. 그리고 22일 선거법 재판에도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동연 재판장은요, 총선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불출석이 계속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예,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9시 아현역에서 지원 유세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된 건데, 이 지원 유세에서 뭐라고 했냐?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굳이 검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법원에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찌감치 유세하기 전에 김어준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언제든 가능하고 제가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닌데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요. 검찰을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한테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 기일을 정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과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이재명한테 불리하다. 이재명이 속한 제1야당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재판부가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예, 지정한 대로 재판에 나와라. 그래서요. 다음 달 3월, 4월 2일하고 9일. 그러니까 선거 하루 전날까지 나오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측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 예, 너무 가혹하다. 자, 그러면서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피고인 측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다. 자, 그래서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해주면, 이거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재판도 말이죠. 재판장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는 재판, 망신당하는 재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재명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야 됐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검찰을 욕하고 싶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
프레임을 씌워서 욕을 하다가 재판장한테도 얻어맞고, 그 내가 적어놓은 건데 왜 까불어?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이요.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재판을 일찍 끝내고 이제 들어갔는데, 요 책을 냈는데 아주 뭐 책이 입장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당신들의 댄스 댄스. 그래서 과연 그분은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야단스러운 댄스 타임을 끝내자. 이 그분이 누구예요? 이재명인 거죠. 북극의 밤처럼 길고 차가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 북극 밤이 원래 길잖아요. 요거를 그책 표지에 쓰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제목도 아주 좋고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에서 말이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일화를 아주 자세히 담았다고 합니다. 예, 아주 자세히 잡고요. 이 책은요, 272쪽인데, 이재명이가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그리고 50억 클럽의 의혹, 그리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된 무죄 일화, 이게 이제 검사 사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이 자세히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런 부패 카르텔 그 개발 사업, 여기에는 정진상 김용과 함께 그 유동규 본부장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본부장까지 갖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은요, 이 책에서 말이죠. 2021년도 10월인데, 남욱이가 한 언론에서, 남욱이가 이제 천화동의 4호 실소유주가죠. 남욱 변호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를 갖다가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 변호사한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너를 가만놔 두겠느냐라는 일화도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요, 이 책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대법원에 가도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무죄가 나와가지고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무죄를 받는 사업을 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냐?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만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이 대장동 백현동 의혹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 이 책, 예, 책, 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당신들의 댄스 댄스니까 이 당신들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죠. 예. 자, 그래서 책을 보면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사주시면은 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이죠, 유동규 본부장 언제 요거 이북 콘서트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보도가 되면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규리가 또 정말 이 발언이 말이죠.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김규리 뭐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이 이제 김규리 문제의 좌파 문화예술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인데, 이 김호준 방송 이 300회 축하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케이크 딱 사갖고, 이 감독에게 1980이 제목 이 영화 이 감독 이 사람 제목 그이 감독이 말이죠. 이 감독이 누구냐? 감독이 바로 강승용 감독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좌파 영화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규리 그 씨가 왜 나를 자꾸 정치색을 띤 배우라고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다른 선배들 보면 꼭 그렇지 않던데, 예를 들어서 김의성 선배를 보면 작품 선택할 때저 배우는 저래서 작품에 출연하는 거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의성 선배 같은 경우는 여러 작품에서 꾸준히 출연하고 있지만, 저는 활동이 적을 때도 있고, 아무리 제가 활동이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이런 프레임 씌우는 거, 선입견, 편견 불식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깨달았고 있고, 좋은 건 함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예.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배우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숙명인가 하고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광우병 때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게 참. 김규리 머리도 말이죠. 이재명 머리 복잡한 정도를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면 광우병 그 당시 말이죠. 이렇게 올렸어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통상가래를 입안에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 이래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이름까지 김규리로 개명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7일 바로 내일 김규리가 출연한 영화가 바로 1980인데요. 요 영화는요, 일종의 이제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이제 5.18, 서울의 봄 이후에 5.18 직후까지를 다룬 책이에요. 다른 영화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영화인데, 바로 뭐냐, 5.18과 한 가정의 불행을 비벼 놓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5.18 하루 전날, 오픈하려던 이 광주의 한 짜장면 집에 닥친 불행을 다루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김규리가 주인공이니까, 이거 뭐 뻔한 영화 아니냐. 그래서 이 총선 전에, 올리는 좌파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다. 이런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다른 하나 영화는요. 자, 국정원의 댓글 관련 내용을 갖다가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댓글 부대가 지금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총선 전 영화가 된다. 자, 그래서요. 영화가 이 김규리 씨는요. 말하자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보는 바람에 굉장히 피곤하다. 예,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규리의 주연 영화도 있고 또 어떻든 간에 유명 인사인데요. 자, 언제나 이 좌파 색깔을 벗고 순수 예술 작품 입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민정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정이가 말이죠. 이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말하자면 테러 우려범을 지금 수사, 지금, 찾아, 아직은 뭐, 지금, 검거를 못했어요. 지금 검거 중에 있는데, 이 살해 협박 글과 관련해서요,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극단과 혐오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테러 협박은 후보자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향한 협박이다. 선거가 선의 경쟁과 즐거운 축제가 될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요, 훌륭한 사상이 됐다 말들 하지만은 수십 번 수백 번 총을 나는 광진 주민들 속에 있느라 위협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졌던 다리 때문에 걸음이 느려져서 빨리 손을 잡아들이지 못하는 게 죄송하다. 그리고 쑥가시며 더덕이며 내놓고 파시는 어머님들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수다도 떨어야 하는데 쪼그려 앉지도 못해서 그냥 아쉬울 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하느라 자주 못뵌 분들 인사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자,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고민정에 대한 살해 위협, 테러 위협은요, 바로 어제 9시경에 온라인 게임의 채팅방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수정, 지금 이제 예비 후보죠. 수원 정 후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 애당초 사퇴했으면 그리고 책임을 졌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JTBC 유튜브 라이브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발언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앵커가 말이죠. 최상병 수사 진척 속도에 맞춰서 이 대사가 그냥 마냥 국내 체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앵커의 지적에 애당초 사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요. 언제까지 호두 대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심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내가 만약에 이 대사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야, 참. 그러니까 앵커가 말이죠. 이 대사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도 임명권자 생각이 달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그것까지는 내가 할 길이 없다. 4.10 총선이 국가 명운이 걸리는 선거라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러네요. 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라는 데가 민당에서 이런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특검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국회가 특검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느냐? 당사자인 이 대사가 기우겠으니 공수처가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야, 이거, 이런 걸 보면은요. 그 이제 후보자들한테도 이 관련 이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건 이런 것들은요. 지금 뭐 이메일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선거 사무실도 있고 이 후보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즉각적으로 해서 제2의 이수정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요 발언만 놓고 보면요. 아니, 민주당 후보인지 국민의 후보인지 혼란이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